두 가지 작품만 봤지만 우리가 선사시대에는 아 뭔가를 염원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주술적인 미술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보이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법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조각도 했다. 그런 미술을 관념적 미술이라고 하죠. 아, 관념적 미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선사시대 때 특징도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옮겨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자신 속에 있는 염원, 기원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둘 다 관념적 미술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혜원쌤, 우리 다음 시대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져 갈까요, 과연? 다음 시대라면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점프를 해서, 몇천 년 점프를 해서 또 몇천 년? 그렇지. 몇천 년. 그래서 한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까지 갑니다. 바로 그리스 시대. 기대되죠? 우리가 다음으로 배울 시대는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미술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기후적 배경을 알면 이해가 빨라요. 그리스의 이 지도를 보면 그리스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게 보이죠. 섬들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나 다른 지역처럼 넓은 공간에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도시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모여서 각자의 도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폴리스였던 거예요. 또 기후 자체는 지중해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막 난리도 아니잖아. 갑자기 막 덜덜덜덜덜 막 떨다가 갑자기 막 땀 미치듯이 옷장이 터질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지역은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상당히 좋은 정도의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좋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약간 기후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굉장히 컸어요. 먹을 것도 굉장히 풍족하고 나 지금 굉장히 살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까 이집트는 어땠죠? 법칙에 의해서 관념적으로 표현했다. 그 이유는? 내세의 삶을 그렇죠. 추구했기 때문이죠. 사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죠. 그 이유는 지금 현세의 삶보다 내세의 삶이 중요할 정도로 약간 팍팍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이 중요하지 죽고 나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내세와 관련된 그런 사상들이 발달을 했다면 그리스는 현세, 지금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굉장히 발달을 한 그런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이 사람들이 중요시했던 건 나 자신,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적 사고가 막 커지다 보니까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가장 중시한 건 뭐다? 합리적인 사고. 그러면은 그런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한 미술이 또 발달을 하나요? 그렇죠. 미술에도 이게 똑같이 발달하는데 이집트랑 똑같아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이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머릿속에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떠올려서 그리는 게 별로 뭐 좋지가 않아요. 나는 내 눈앞에 실제로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재로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실적으로 표현해.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생김새 자체가 아까 이집트와는 조금 다르죠. 근육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외곽선 라인이라든지 이 비율이라든지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쵸? 자, 다음 것도 볼까요? 이거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요? 의아한 게 이 정도의 비례가 현실 세계에 많았을까? 이 조각상들도 너무 비례가 좋지 않나? 그런 감이 없네. 좀 없잖아 있어요. 내가 현실 속에서 딱히 저런 비례를 본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전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사실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뭡니까? 이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또 아까 말했던 그 합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사고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때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요. 이때 나온 것도 플라톤인데 플라톤 윤사를 들었다면 알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진리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데아라고 얘기해요. 이데아. 그래서 저 멀리에
뭔가 아주 완벽한 진리의 세계가 있다. 그게 바로 이데아의 세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미술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내 눈앞에 그냥 한낱 단면의 그런 모습을 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있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례, 가장 완벽한 균형 이런 걸로 인간을 표현하겠다. 라는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조각상들로 변모하기 시작해요. 우리 황금 비율이네 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완벽한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면 이게 이 시대에 나옵니다. 아주 완벽한 조화 균형을 지닌 비율이 존재한다. 진리와도 같은 비율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체를 할 때 우리 와 쟤 팔등신 아니야? 라고 이거 욕 아니고 팔등신 아니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팔등신의 법칙도 이때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간 이상적인 원칙을 세운다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예요. 좀 전에 점점 더 이상적인 걸 추구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네. 안 그랬단 얘기네요? 그쵸. 완전 중요한 포인트. 이 사진에 나온 조각상이 어느 시대일까? 좀 이집트스러운 것 같은데요? 옷만 그리스 옷이지 이집트. 그리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직된 모습. 그리스의 조각상인데 이집트의 특징을 반영한 게 확실히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리스 조각가들이, 기술자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기술을 몰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그런 쪽에 발달이 되어 있었던 이집트로 넘어가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가서? 네, 실제로 가서 넘어가서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집트스러운 그리스 조각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차이점은 느낄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래도 이제 그리스 시대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좀 안 무서워서? 이게 확대했을 때 지금 보이는 저 미소. 입만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살짝 미소를 띄고 있는 게 변화의 출발점?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 이집트 미술은 법칙에 딱 맞게 그리기 때문에 표정 변화도 없어요. 그냥 법칙에 따라서 딱딱딱 넣으면 끝! 하지만 맞아. 인간은 전혀 표정 없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그쵸? 존재이고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변화가 표정에 살짝 미소를 띄는 게 있었다. 그래서 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르카익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스 아르카이시. 양식 중에서도 아르카익 시기. 그래서 저 미소를 뭐라고 하느냐? 아르카익 스마일. 아르카익 미소. 아직은 좀 긴장이 좀 덜 풀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시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변하는지. 상당히 뭐랄까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진 동작. 그냥 인간 같아요. 굉장히 그럴듯한 비례에 그럴듯한 동작에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자, 요 시기를 우리는 고전기라고 합니다. 클래식기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클래식기라는 이름은 항상 그 절정을 이룬 시기에는 항상 클래식하다, 전형적이다 라는 뜻으로 클래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특징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상적인 사고 를 바탕으로 한 원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까 말했던 사실적인 비례, 균형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와 비례의 그런 원칙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진짜 딱 다리를 둘 다 바닥에 딱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한 다리에만 무게를 싣고 있고 한 다리는 좀 자연스럽게 굽히고 있는 거. 그렇죠. 아 내가 옛날부터 이거 배울 때 진짜 하지 마요. 진짜 꼭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봐봐요. 이게 이집트 다리야. 이제 요 고전기, 클래식기로 가게 되면은 요렇게 한 발짝 나오는 거야. 짠! 자, 어쨌든간 요렇게 한 발짝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골반이 한쪽이 내려가면서 어깨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짝다리 짚고 있는 이런 자세. 굉장히 자연스럽게 힘이 분산되는 그 자세가 나오는데 척추측만증. 아, 그건 아니야. 곧 걸려요. 저처럼. 요 자세를 뭐라고 하느냐? 콘트라포스토. 콘트라포스토 자세라고 합니다. 대응 균형. 정자세로 있는 아까 그 소녀상보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맞아요. 그죠? 이거 그냥 단어를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엄청나게 혁신적인 변화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 발짝 내딛음으로써 모든 몸의 균형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렇죠. 그런 변화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자세가 많이 나와요. 이런 법칙 말고도 아까 말한 황금 비율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1대 1.618. 항상 어느 곳에나 적용해도 이상적이다 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비율이었기 때문에. 아 근데 왜 이렇게 조각상만 계속 수두룩 빽빽인 거죠?
아, 조각상만 수두룩 빽빽인 이유가 있지. 이 시기가 진짜 옛날이잖아요. 이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도자기 같은 곳에 그려져 있는 그런 도상 정도라서 조각이 보통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도 많이 훼손이 되어서 로마 시대 때 모방한 작품들을 통해서 아, 그리스 시기가 이랬구나 라고 유추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회화를 다뤄주고 싶지만 사실은 조각에서 그걸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각을 다뤘다는 거. 그리스 미술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현실이 굉장히 중요했고 인간 중심적 사고를 했어요.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들이 합리성이었어요. 합리적 사고에서 비롯된 미술이 바로 이상적인 균형, 비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한 사실적인 조각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집트랑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시기별로 새로이 나타난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집트랑 굉장히 비슷한 거기서 조금 변한 아르카익 스마일 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고전기 전성기를 이뤘던 그 시기에는 동작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콘트라포스토라고 한다. 인체에서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황금 비율이라든지 7등신, 8등신 법칙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이것들이 다 인간 중심의 합리적 사고 이성이 발달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 그리스에게도 사실 흥망성쇠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름하여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로 갔죠? 동쪽. 그쵸. 동쪽으로. 동방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여러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어디까지 갔냐? 인도. 인도의 간다라 지방까지.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를 먼저 점령하고 음흠. 이 그리스의 문을 자기가 이제 점령한 나라에 계속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가 그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 이러한 미술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 미술이라 부르지 않고 음흠. 그 후대의 사람들이 헬레니즘 미술이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아, 그러면 알렉산더가 점령해 나간 그 동방 국가들의 그리스 미술이 더해진 그쵸. 그거? 그쵸, 그거를 맞아. 헬레니즘 미술이다? 그쵸,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그리스 미술과 조금은 차이점이 발생하겠죠. 일단은 아까 봤을 때 아르카이 시기에는 어땠나요? 이집트 시기와 약간 비슷하지만 좀 경직된? 네. 하지만 이제 콘트라포스토를 이용해서 고전기에 살짝 자연스러워졌죠. 이 이후에는 더 자연스러워져요.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아닌가? 동작이 더 커진 거죠. 더 커졌어요? 그죠? 자, 생동감이 불어넣어지는 거는 점점 현실이랑 가까워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고전기에 있어서는 좀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그렇죠. 추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어떤 표정이 오히려 아르카이 시기보다 더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이제 조각성들을 보면은 얼굴의 표정은 딱히 드러나지 않고 절제된 포즈를 통해서 정말 이상적인 조화로움을 추구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 조화로움을 조금은 깨요. 이 헬레니즘 미술은 현실성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이 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이었어요.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요? 화나면은 뭐부터 달라져요? 요거 바로 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표정으로. 표정. 그쵸. 표정으로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고 플러스 역동적인 또 격정적인 어떤 동세를 표현하기 시작해요. 자, 요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아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작품이거든요. 표정까지도 굉장히 절제되고 이상적인 상태, 평화로운 상태, 뭐 아르카이 시기였으면 살짝의 미소 정도였는데 이제는 인간의 고통을 이 얼굴에서 완전히 드러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상성에 조금의 균열을 냈다.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진실의 미간. 이렇게 해서 이따 치킨 먹기로 했잖아요. 이 라오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트로이 아세요? 트로이 영화. 트로이? 아, 나는 영화 봤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봤을 수도 있으니까. 브래드 피트, 올랜도 블룸. 자, 이제 트로이는 이제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트로이라는 어떤 왕국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트로이에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자, 트로이의 왕자의 이름은 페리스예요. 페리스. 페리스 왕자가 스파르타. 스파르타 유명하잖아요. 이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의 왕의 부인이었던 헬레나가 절세 미인이었거든요. 예뻤구나. 페리스랑 첫눈에 반해서 헬레나를 페리스가 자기가 데려온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좀 아니죠. 스파르타의 왕이 이제 격분. 스파르타가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한 거죠. 내 헬레나 데려오겠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그리스 연합군. 네. 그다음에 이제 트로이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좀처럼 트로이가 뭔가 함락되질 않는 거야. 될까 말까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동맹군을 얻어서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아 얘네는 그냥 이렇게 무찌를 수는 없을 것 같다. 계략을 하나 생각해 낸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트로이의 목마예요. 그리스 연합군은 전쟁 그만하겠다. 우리 이제 퇴각하겠다. 이렇게 하는 척을 하면서 우리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여신에게 바치는 이제 목마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떠나요. 하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진실은 그 목마 안에는 그리스 군들이 가득했어요.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얘네가 이제 퇴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트로이 군들은 그 지역에 가보겠죠. 걔네들과 이렇게 싸웠던 그 싸움터로 갔는데 이상한 이제 어떤 목마가 있으니까 아 이거를 전리품으로 들여마라? 막 이런 걸로 의견들이 오고 갔던 거죠. 그때 등장한 게 그림의 라오콘이었던 거예요. 이 라오콘이 누구였냐면은 트로이의 사제였어요. 신탁 듣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 얘기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트로이를 위한 사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라오콘이 딱 보기에 이거는 계략이다.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취하면 안 된다. 이걸 여기다 두고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리스군이 첩자를 놓고 간 거예요. 락지였던 그 그리스인이 그리스인들이 날 놓고 갔다. 날 받아달라. 애원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사귀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구구절절 하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트로이 군이. 넘어갔네. 넘어가버린 거죠. 끝이 났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트로이 전쟁에 이 인간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도 여기에 편에 섰던 거예요. 힘이 셌던 아테네, 전쟁 여신이죠, 무려. 전쟁 여신이었던 아테네와 과대 신이었던 포세이돈이 이 그리스 연합군 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오콘이 맞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제일 빨리 죽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러면서 포세이돈이 뱀을 바다에서 탁 던져요. 그래서 이제 라오콘 물어 죽이게 하고 동시에 두 아들까지 라오콘 아들까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작품은 라오콘이 자신의 두 아들과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야 약간 이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네. 저 표정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 그쵸? 근데 정말 또 헬레니즘이 대단한 게 이러한 격정적인 역동과 이런 감정들 속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은 저 구도를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근육 살아있어요. 왜냐면 사제이고 나이든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뭔가 노화된 그런 몸이 걸 더 사실적일 텐데 아직도 뭐. 이상주의를 놓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 조금의 그렇죠. 이제 발전을 이룬 헬레니즘을 보았습니다. 이상적인 표현 그렇죠. 플러스 감정의 표정. 그러면 이제 현실성. 마지막 시대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 그럼요. 저희도 밥은 먹어야죠. 아, 치킨 먹기로 했지? 제가 퀴즈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뭐죠? 모든 길은 땡땡으로 통한다. 정답! 너무 빠른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아, 뭐지? 뭐지? 뭐냐면 정답! 대답하세요. 로마! 아, 딩동댕! 자,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 이 로마는 지금에 비유하자면 미국? 그 국력이나 영토의 크기나 미국에 딱 비교하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네. 로마 대제국 막 이런 그죠, 얘기를 그죠,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거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다고? 네. 이 영토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힘도 어마어마했고 이 로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영역이 건축이에요. 건축. 네. 이 건축 분야로 인해서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그거를 2200년 동물 유지를 할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었어요. 진짜 길다. 지금 그죠, 그죠. 2020년인데? 그러면서 이 로마의 이제 이 문명은 사실 서구 문명의 기초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자, 이 건축에도 중요한 게두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퀴즈로 냈던 답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거기에서 길. 이 길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도로? 네, 도로. 네. 그다음 두 번째. 아치. 아치. 이거? 그쵸, 요 아치. 요두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정말 로마로 다 통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로마인들이 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하고서 그냥 방치한 게 아니에요. 방치하면은 들고 일어났겠죠. 그렇겠죠? 왜날 지배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길을 닦아줬어요. 왜요? 길을 닦아주면, 일단은 첫 번째, 로마가 지배하기 편리해요. 왜냐면은 그럴 이동이 수 있어서? 편리해지니까, 마차도 다니기가 편리하고요. 안 아,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네. 진흙탕에 빠지거나, 뭐 흙길이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놓음으로 자신들도 지배하기에 효율적이고, 또 그들도 살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군. 자, 두 번째, 아치. 이 아치는, 자, 이전까지는 뭐 집이나 건축을 세울 때, 이렇게 기둥을 열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 놓고 이렇게.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용했던 게 석재거든요. 아주 큰 돌을 이용해서 만든 깎아서 석재를 깎아서, 이렇게. 근데 깎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뿐더러 무겁고 그거를 높이 쌓는 것도 정말 큰 일이었겠죠. 근데 이 로마인들은 석재를 이용하지 않았고요, 큰 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인들은 벽돌을 이용했어요. 자, 벽돌은 진흙을 굳혀서 구워서 구워서. 만든 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만 있고 물만 있으면 그거를 만들 수 불에 있죠. 구우면 그냥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어떻다? 작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착착착착 쌓아 올려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게 된 거죠. 심지어 그 아치 형태는 벽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어떤 지지대가 없이도 천장을 높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혁신적 기술이었대요. 아, 그러면 그냥 고인돌처럼 땅땅땅 이렇게 쌓을 때는 이게 큰돌 써야 되니까 되게 높이 올리기가 힘들었는데? 어렵고 또 지지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열을 세우고 이랬던 아, 거죠. 근데 이거를 힘을 이렇게 받쳐주는 구조를 그죠? 만들면서 더 크게도 만들 수 그죠. 있었겠네요. 쉽게 그냥 계속 쌓아 올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아치를 이용한 건축물 대표적인 거두 가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뭐죠? 콜로세움, 콜로세움. 대성대 콜로세움입니다. 어떤 역할을 했죠? 사자랑 싸우고요. 그죠? 그리고? 검투사랑 싸우고요. 네네. 그런 어떤 극장. 검투의, 그쵸, 극장. 극장이었어요. 야외 극장.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건축물이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치가 계속 보이죠. 원을 만들어 가면서 이 아치가 계속해서 놓여져 있고 이거를 층층이 쌓아 3층까지 만들었죠. 엄청 복잡하네요, 구조가. 이 정도로까지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죠, 건축에서. 자, 두 번째는 수도교예요, 수도교. 수로교라고도 하는데, 김수로? 이 수로교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층에 올라져 있고요. 자, 수로교. 말 그대로 물이 지나가는 길이다. 근데 물이 어디로 지나갈까요? 저 아치 사이로 지나가나요? 뭐죠? 댐인가요? 아닙니다. 자, 네. 저맨 꼭대기층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물이 타고 내려가요. 아, 요 벽, 요 윗면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그 물이? 벽 위가 그냥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홈이 나 아, 있어요. 여기에 아니, 이렇게 길이 홈이 나나 있어요. 있어서. 네. 자,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로마 제국도 어쨌든 끝이 나게 되죠. 그 이후 1500년간 이 다리가 도대체 무슨 용도냐?
아무도 몰랐대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악마의 다리라고 불렀대요. 악마가 지었다? 악마가 지었고 악마나 다닐 수 있는 길이다. 아 진짜? 그죠? 악마의 다리라고 불렀대요. 아. 로마인들이 또 길만 닦아준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도시를 하나 막 만들어줘요. 묻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바로 도시 만들어줄게. 또 뭘 만들어주냐면 목욕탕도 만들어줬어요. 공중 목욕탕. 그러니까 일단 공중 목욕탕 우리가 가도 물이 정말 많아야 되잖아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요렇게. 아. 요렇게 이 높은 곳에서 너무 이제 지나친 경사는 또 안 된대요. 물이 너무 급격한 물살을 이루지 않고 살살살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물살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로교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 와서 공중 목욕탕까지 만들어주니 아니 이 얼마나 생활이 천재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가를 점령하고도 오랫동안 예,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외칠 수 있게 만든 건 이렇게 자신의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그렇구나. 건축의 혁신 때문이었다. 내가 만약에 식민지 사람이었 아니 뭐 점령지 사람이었다고 해도 오케이 땡큐. 이 빨리 와서 이것도 지워주세요. 자 지금까지 로마까지 살펴봤습니다. 로마에서는 건축이 정말 중요했고요. 건축 기술. 그 건축 기술에서도 자 첫 번째 길, 두 번째 아치. 그래서 아치를 이용한 대표 건축물 첫 번째 콜로세움, 두 번째 수로교. 아하, 네. 목욕탕 만들 때 필요했던 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시대를 아울러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디 배웠죠? 저기 멀리에 있는 선사시대. 선사시대. 그 다음? 이집트.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 로마까지. 이렇게나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울러서 미술사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재밌었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신이 다시 중심이 되는 중세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세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의 복귀를 꿈꾸는 인간이 다시 중심이 되기를 꿈꾸는 르네상스. 그래서 이 암흑기와 이 황금기 대비시켜서 저희가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되죠? 여러분 너무 수고했고요. 치킨 먹으러 갈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